자, 두 번째. 인수정리를 이용한 고차식 인수분해요. 자, 인수정리 이용해서 고차식을 인수분해하란 말인데, 기본적으로 쌤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많이 합니다. 난 지금도 고등학교 3학년 문제를 풀 때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쓰인다는 거죠, 지금. 맞죠? 자, 뭔 말이냐면 인수정리가 된다. 봐봐, 인수정리란 말이 앞에서 배웠어요. 우리 나머지 정리할 때 할 때. 인수정리가 뭐냐면 어떤 숫자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입니다 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가 0이면 식은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fx를 x-α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입니다 라고 적었는데, 이 r 자체가 뭐가 돼버리면 0이면 맞죠? 자, 0이라고 가정해봐. 0이면 쌤 이거 치우면 됩니까? 그럼 이거 인수분해되어 있는 거잖아. 맞죠? 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푼다. 그러면 뭐부터 판단해야 돼요? 뭘 집어넣으면 0 나올까를 찾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걸 찾는 건데요. 자, 지금 여기서 뭐 풀이 다 나오네. 자, 봐라. 어떤 거냐면 쌤 문제 갖고 해주긴 하겠지만 어떤 수를 하나씩 집어넣어 봐야 돼요. 거기 밑에 얘 보면 나오죠. 지금 여기 빠져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이 계수의 약수 분해 상수항 이렇게 돼있지 맞나? 자, 그딴 거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하면 시간 오래 걸리고 그냥 뭐한다? 일단 1 집어넣어봐.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그리고 안 나오면 0, 그래도 0이 안 되면 2 집어넣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집어넣고 그래도 안 나오면 3 집어넣고 마이너스 3 웬만한 구간에 다 나옵니다.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쌤 볼게요. 내가 어떤 수를 집어넣고 싶어요. 맞니? 자,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왜 하나만 찾으면 될지 아니? 한 개를 찾아서 집어넣어서 0됐다는 말은 3차식이 몇 차식으로 떨어진다? 2차식으로 떨어진단 말이거든요. 2차식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이면. 중3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맞죠? 4차라면, 여기 안 나왔네. 4차라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개 찾아야 돼. 두 개. 왜? 하나 찾으면 3차 돼버리거든. 하나 더 찾아야 2차 돼. 한번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x에 뭐 집어넣는다? 1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빼기 4 더하기 1 더하기 6입니까? 네. 이 0이 아니야. 0 아니죠? 네. 패스. x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이 말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에요. 얘 0입니다. 맞니? 끝. 다른 게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찾을 필요가 없다. 왜? 3차기 때문에 하나만 찾으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조립 좀 쓸게요. 자, 뭐 있습니까? 1 마이너스 4 1 6이죠? 맞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무조건 여기가 뭐 나와야 돼요? 0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 해봅시다. 내려오면 1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5 곱해서 올라가면 5 더하면 6 곱하면 마이너스 6 나오죠? 따라서 이건 이렇게 나오죠. 쌤,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뭔데요?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돼. 맞나? 그리고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뭔데요? 이거죠. 맞니? 따라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버리거든요. 맞나? 단 내가 쌤 3차면 3개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다지. 왜? 2차식은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거든. 아니,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기보다 중학생에서 수업만 제대로 했다면 문제는 없어요. 정리하자. x 플러스 1을 그대로 놔두고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되죠? x-3이랑 x 플러스 2랑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2번 한번 해볼게요. 쌤, 5번에도 한번 집어봅시다. x 한번 1 집어넣어볼게요. 천천히 하세요. x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 빼기 5 빼기 34 더하기 24입니까? 이거 0 돼야 안 돼? 0 안 되죠? 맞나? x에 뭐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플러스 34 플러스 24입니까? 어? 쌤 틀렸습니까? 이거 0 돼야 안 돼요? 0 아니죠? 아, 숫자 좀 귀찮게 나왔네. 20으로 넣읍시다. x 20으로 하면요 20으로 하면 8, 3 24 4, 5 20 20으로 하면요 68 플러스 24입니까? 맞나? 0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네. 맞죠? 귀찮지만 이렇게 해야 돼. 쌤도 이렇게 풉니까? 네, 나도 이렇게 풉니다. 알겠어요? 마이너스 20으로 봅시다.
마이너스 8 곱하기 3 하니까 마이너스 20 답니까? 얘는 마이너스 20 나오네. 그대로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 돼요? 플러스 68입니까? 맞나? 그 다음 플러스 20 답이나? 이거 뭐 계속 안 나와. 그 다음 또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읍시다. 쌤 밑에 힘든데 잠깐 답을 봤는데 자 막 너무 많으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 돼? 마이너스 27 곱하기 3하면 마이너스 81 나옵니다. 맞아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5, 45죠. 맞나?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플러스 100입니까? 플러스 24죠. 자 이거 나오면 126. 두 개 나오면 마이너스 126. 기억 나오죠? 맞나? 이 문제가 이상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요 네 개 안에서 다 끝나요. 단, 안 나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왔어. 그럼 끝났네요. 선생님 조리 좀 쓸게요. 최고차 얼마인데요? 4, 그 다음은 마이너스 5, 그 다음은 마이너스 34, 그 다음은 24.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무조건 얘가 뭐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집어넣읍시다.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 정신 차려라. 그 다음 얼마 돼요? 마이너스 14. 너가 이거 반복학습하는 거는요 1월달 넘어가야 됩니다. 너 지금 이거 하고 나면 1월달까지 이거 안 배워.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돼서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그냥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전에 조금 못한다 이렇게 풀리면 그냥 앞에 이 문제 못 푸는 거죠. 수학상 반틈 이상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하세요. 중학교 수업 아닙니다. 한번 듣고 아 그냥 이런 문제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야. 다음 얼마 돼요? 곱하면 0 나오게 나왔죠? 자 그럼 저식 어떻게 넣으면 되죠? 일단은 마이너스 30으로 정되는 거. 그 다음 뭐 있어요? 3x이고 마이너스 14x 플러스 8입니까? 맞나? 그럼 얘는 인수분해 됩니까? 돼요? 뭐 있어요? 4 2랑 맞나? 이렇게 되나? 맞니? 혼남죠? 인수분해 하네. 그러니까 여기에 는 0만 붙어버리면 뭐가 되버려? 고차 방정식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 파트 할 때 무조건 이걸 푼다고. 나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냥 버려갈게요. 버려버리면 그냥 수학을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인수분해를 이용한 수의 계산대 있다 맞지? 기본적으로 계산합시다. 여기서 제일 많이 보이는 걸 하나를 삼아줍시다. 뭐를 시연할까요? 2009. 그럼 2009 정리하자. 2009를 내가 뭐라 한다면 2009를 내가 뭐라 할까요? T라고 할까요? 그러면 분자는 얼마 돼요? T세제곱 플러스 1입니까? 맞나? 2009를 내가 T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요? T-1이가 얘는요? T죠. 플러스 1입니다. 자, 지금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인수분해 공식 모르면 더 날아갑니다. 자, 이거 T세제곱 플러스 1이지. 얘는요?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입니다. 자, 공식 만나는 과정에서 바로 적어버립니다. T세제곱 플러스 1은요, T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 같고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인수분해 공식이 있죠. 공식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안 외웠으면 문제 안 풀릴 겁니다. 아마 중학교처럼 어떻게 어떻게 때려넣어서 푸는 거 없어요. 알겠니? 따라서 얘는 약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뭐만 남아요? T 플러스 1이고요. T가 얼만데요? 2009군요. 거기 1이니까 답은 얼마나 돼요? 2010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안 되면 다시 얘기하지만 자기가 공부 안 해놨으면 그냥 그거 대가 치릅니다. 분명히 고등학교는. 자 얘는요 두 개씩 끊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2, 1 마이너스 2죠. 3 플러스 4, 3 마이너스 3입니다. 합차 공식 이건 중3겁니다 실제로. 5 플러스 6, 5 마이너스 6. 정리하면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3개 다 있지. 마이너스 1로 묶어냅니다.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이쪽에 뭐 남아요? 이쪽에 마이너스 1 나가면 3 더하기 4 남나. 이쪽에서 마이너스 1 묶어내면요 5 더하기 6 남죠. 맞지? 정리합시다. 얘랑 얘랑 더하면 7, 얘랑 얘랑 더해도 7, 얘랑 얘랑 더해도 7, 7 3개 있네요. 21 됩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 10번입니다. 임의의 세수에 대해서 문제에서 이렇게 정의한대요. 자, 문제에서 어떻게 정의합니다 라는 거는요 어렵게 볼 필요 없고 그냥 저 규칙대로 따라가면 돼요. 알겠니? 규칙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어떻게 합니까? A, B, C가 나오면요 쌤 요거 앞에 집어넣고요, 요것도 앞에 집어넣고요, 얘는 여기 집어넣고요, 얘는 여기 집어넣어요. 지금 일어났거든? 그럼 저번대로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얘 풉시다. 얘 어떻게 나옵니까? A-B가 얘에서 애 뺀 거 첫 번째 맞지? 두 번째는 첫 번째, 세 번째 뺀 건가? 그거 두 개 곱하라야지. 그럼 얘에서 애 빼면 얼마 돼요? 어? 이거 뭔지 안 해요? 우리 뭔데 이거? A-B의 제곱이라고 그러지. 그럼 얘 풀면 얼마 나오죠? A-B-A-B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얘 정리해 봅시다. 쌤 4는 잠깐 놔두고 얘만 정리해 볼게요. 얘는요? C-A입니까? 네. 맞나? 또? C-B입니까? 네. 맞아요? 그럼 얘 정리해 봅시다. 얘는 어떻게 해요? 그럼 몇 풀면? 이거 4 있네. 그럼 4도 같이 가자. 4 놔두고 C제곱 마이너스 하나씩 합시다. BC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플러스 AB 이래 되나? 네. 맞지? 이거 두 개 뭐하래? 이거 두 개 뭐하래? 더한 거 맞지? 그거 인수분해하래. 더해봅시다. 처음부터 왔다 한다. 자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맞니? 네. 그 다음 저거 더합니다. 바로 더한다. 네. 4C제곱 마이너스 4BC 마이너스 4AC 플러스 4AB입니까? 네. 맞니? 네. 실제로 이게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하자? 내림차순 하자. 됐어요? 문자 이렇게 하면 내림차순 해야 되죠. 내림차순 합시다. 뭘로 갈까? A 몇 차야? B는요? C는? 그럼 A로 정리합시다. A제곱 몇 밖에 없나?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A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네. A 있는 거 뭐 있습니까? A 4AC 마이너스 2AB랑 네,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랑 플러스 4AB입니까? 네. 맞네. 이게 다 A가 네. 정리하면 쌤 얘랑 얘랑 묶을 수 있네. 얼마? 마이너스 1. 아니요 아니요 얘랑 얘랑은 계산되잖아. 동료랑 네. 2AB 2AB지? 네. 마이너스 2AB 플러스 4AB 하면 2AB 나오잖아. 네. 그럼 2AB랑 마이너스 4AC가 네. 맞죠? 네. 정리합시다. 뭐 나와요? 뭐라고? 2B랑 이거 약 이거 계산하면 2B 되지? 네. 2B랑 마이너스 4C가 이래 나옵니까? 네. 그 다음에 상수 해봅시다. B제곱 쌤 이렇게 적을게요. 네. 왜 이렇게 적냐? 쌤 상수도 문자가 이렇게 나오면요 상수 안에서 다시 내림차순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 계산이 가능해. 됐니?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 인수분합시다. 자 인수분합니다. A제곱 플러스 이거 이런 문건할 수 있니? 네. B-2C래요? 네. 맞아요? 네. 얘 인수분해 됩니까? 네. 뭐로 나옵니까? B-2C의 제곱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중3 인수분해 쓰고 있다. 아직 고등학교 인수분해 한 개도 안 썼습니다. 네. 맞죠? 자 이제 정리합시다. 어떻게 해요? 쌤 B-2C 이거 똑같은 거 두 개 있으면 내가 이거를 뭐라 하면 만약에 K라 하면 얘는 뭐가 돼요? K제곱이가 읽어봐. A제곱 플러스 2KA 플러스 K제곱 이거 완전제곱식입니다.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A 플러스 K의 제곱 이거 풀면 이거 나오죠? 맞아요? 지 안 했으니까 그럼 다 돌려주면 되죠. 얼마로? K가 뭔데요? A 제곱이 나오는 거죠. 아 따라서 얘 인수분해하면 요거 나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A-B 얼만데요? 오, B-C 얼만데요? 마이너스 2. 이때 문제에서 뭐가 하래요? 이상한 식 나왔네. 맞지? 근데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식 중요한 거 많다 했어. 자, 이거부터 정리해야 되지. 자, A 몇 차야? A 몇 차입니까? 2차. B 몇 차입니까? 2차. C는요? 2차. 2차입니까? 네. 뭘로 정리할까? A로 합시다. 네. 됐나? 네. 자, A제곱 묶어내는 자 뭐 있어요? 얘 A제곱 있지? 네. 또 얘 A제곱 있나? 네. 그럼 뭐라 하면 될까? C-B의 A제곱이가
이거 보면 아까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거 느낄 겁니다. 아까 내가 잠깐 별표 하나 쳐보라 했죠. A 있는 거 뭐 있어요? 얘랑 얘입니까? 네. 정리한 거 나와요?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입니까? 네. 남는 거요? C제곱 마이너스 B. 아,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정리합시다. 이거 얼마 돼요? 공통이수. 맞죠? 일단 이수문형 해야 되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적고 있죠? 맞나? 이거 왜 이렇게 적고 있을까, 쌤이? 고등학교 게 아니거든. 각각 인수분해하면 고등학교 거 아니에요? 지금 나 쌤이 이거 막혔는데요? 그럼 인수분해 혹시 다시 배우세요. 알겠니? 쌤이 고등학교 거는 끊어서 하나씩 얘기해 주는데 중학교 계산은 안 해주죠? 내가 지금 2x는 4 나와서 양변에 2를 나누면 x, 이거 2로 나누고 이거 2로 나와서 x는 2 하면 왜 그도 싫어요? 맞죠? 실제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거 생략해 주고 이제 보면. 자, 공통인수 찾읍시다, 이제. 문자 이수는 각각 했죠? 공통인수 찾습니다. 뭐 있어요? C-B, C-B. 어? 얘는 B-C지만 C-B로 나올 수 있다, 맞지? 안에 마이너스 주면. 그럼 얼마 돼요? C-B 묶었어요. 묶으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로 나오죠. 얘가 C-B로 나갔으니까. B 플러스 CA입니까? 플러스 BC야. 아까 다 했던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나와? A, B, C,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거든? 맞죠? 그럼 얼마 나와요? A-B, A-C 나오나? 맞아요? 다 했네. 그럼 이거 하면 되는데 A-B 얼마래? 5래요. 맞나? B-C 얼마래요? B-C가 마이너스 2면 C-B는 2가 되겠죠. 9 맞나니까. 맞나? 그럼 얘 뭐 해야 돼? 맞죠? 이거는 두 개 연립하면 되죠. 두 개 연립하면 되죠. A에서 C 빼래. B 없어지죠, 이게. 저 B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2씩. B 없애려고 하면 2씩 어떻게 하면 돼? 아니요, 이 식 두 개예요. 식은 위치 바꿀 수 없고요. 얘랑 얘랑 계산해서 B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식을. 더하면 되죠. 좌변 더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좌변끼리 더해봐. A-C 나오잖아요. 후변끼리 더해. 3. 끝났네요. 얘 3이에요. 그래서 답은 얼마 돼야 돼요? 얼마? 마이너스 4. 왜 마이너스죠? 됩니까? 답은 얼마 된다? 30. 이해 됩니까? 네. 자, 그 다음 별표 치세요. 별표. 자, 이런 문제가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언급됩니다. 자, 무조건 뭐 하라는 건데, 쌤이 지금 하는 거는 인수분해 하라는 거지. 맞죠? 인수분해 해봅시다. 일단 이거 다 정리하고 할까요? 다 정리하고 할까? 봐봐, A 몇 차야? 정리 안 해도 알아. 일단 A 몇 차야? A가 왜 4차일까요? 얘랑 얘랑 곱하면 늘 뭐 나오는데? 5차입니다, 5차. B는요? 5차. C는요? C 몇 차야? 4차. 4차죠? 그럼 제일 낮은 차수가 뭔데? C. 그럼 C로 내림 차수 나면 되잖아. 근데 이 문제 4차 C라고 해놨어. 왜? C 내 제곱 있는 거라면요, C 제곱 있는 거라면요, C 없는 거라면요, 애초에 정리해놨죠? 그러면 우리가 적게만 적으면 됩니다, 어떻게? A-B에 뭐? C 4제곱이가? 얘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2에 A 3제곱 마이너스 B 3제곱에 C 제곱이죠. 맞나? 그 다음 얘는요? 플러스 A 플러스 B에 A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입니다. 맞죠? 선정이죠. 내림차수 다 돼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인수분해만 하면 되나? 맞아. 인수분해 합시다. 이제 또 인수분해가 정리 안 되면 힘들죠. A-B에 C 4제곱이가? 얘는 인수분해 됩니까? 이거는 뭔데요? A 3제곱 마이너스 B 3제곱은 A-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곱셈공식이죠? 저 인수분해죠? A C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나오고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뭐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나오나? 근데 이거 인수분해 또 돼 안 돼? 또 되죠. 뭐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맞나? a 플러스 b 여기 있으니까 내가 제곱시켜줬어. 됐습니까? 이제 뭐 하면 돼? 이게 는 0이래. 는 0 좀 빼서 정리하고 앞에 거 정리합시다. 묶어낼 수 있나? a-b 묶어낼 수 있어요? 네. 자, 식 이상하게 더럽게 나왔지만 풀 수 있어야 돼. 그럼 c제곱 마이너스 2에 뭐 나와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에 c제곱이 나와.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얘 a-b 나가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a제곱 플러스 b제곱 넘지. 잘 봐봐. 쌤 이거 풀어볼게. 쌤 풀어 정리해볼게. 보기 편하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가 이거랑 뭐랑 곱한 건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한 거지. 맞니? 는 네. 0이래요. 계속 정리합니다. 자, 쌤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됩니다. 잘 보세요. c제곱 c제곱 묶어낼 수 있어 없어? 얘는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랑 뭐랑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곱하면 나온다며. 맞니? 근데 얘랑 얘랑 정리했더니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 제곱 나온다. 맞나? 그럼 뭐 하면 될까요? 둘 다 마이너스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빨리 찾아야 돼. 왜냐하나? 생각해봐. 마이너스 2ab가 나오라고 하면 얘 부 반대로 바뀐단 말이잖아. 맞나? 근데 마이너스 2a 제곱 나오면 마이너스 a 제곱 한 개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 줘야 돼요. 알겠니? 자, 정리하면 인수분해 끝났습니다. a-b 나오고 이거 첫 번째 식 읽으면 어떻게 돼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나? 뒤에 거 인수분해 하면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이죠. 맞지? 근데 잘 봐. 문제에서 세 변의 길이란 말은 a, b, c는요 모두 뭔데요? 양수입니까? 맞나? 근데 세 마리 뽑혔지 지금. 뭘로 뽑혀놨어요? 첫 번째 뭔데요? a-b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면 되는데. 맞나? 맞아요. 0 될 수 있는 조건이 뭔데요? 얘 0 됩니까? 얘 0 돼요? 얘는 0 되지 않습니다. 이거 왜 0 되지 않을까요? 이거 정리하면요 c제곱 마이너스에 쌤 인수분해 빨리 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맞나? 해보면 안됩니다. 절대 0은 안나옵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a, b, c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값보다 작아야 되죠. 그 성립하면 어디에 집어넣어도 안나옵니다. 가장 긴 변이 여기 있어도 작죠. 가장 긴 면이 여기라면 나머지 두 면 더한 게 당연히 더 클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수 나오잖아. 0 안 나온다고요. 맞지? 이해되나? 가장 긴 면이 여기 있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거 세 개 곱해서 0 됐다는 말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 된단 말이고, 아 이거 10 적으니까요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첫 번째 뭐가 0인 경우 a-b가 0이다. 어? 이 말은 이 문제에서 뭐였는데 이거 A와 B가 그러니까 쌤 우리 식으로 해봅시다. 수학이니까 B인 이등변 삼각형 맞나? 길이 두 개 같으니까 이등변이겠지. 또는요 뭐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0인가?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인데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까? 어? 쌤 요게 무슨 말이야? 우리 주어기표에 이 길이 C라 했을 때 직각이 성립한다면 무조건 피타고라스 공식이죠 이거. 따라서 아 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B변이 얼마인? C인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이해됩니까? 따라서 아, 이 문제는 지금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라 했는데 제가 인수분해 해보니까 식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0되는 값이 두 개 나왔고 그 0되는 값을 내가 한글로 적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학교 내신 문제에 충분히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중요합니다.